샬롬, 사랑하는 성광 가족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죠? 왕인 워십의 유한규 목사입니다. 박정희 전사입니다. 인사해. 자,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움츠리게 되고 또 이렇게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마치 오늘 방송을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 이거 큰 사건인데요. 예. 저는 제가 이 핀마이크를 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예. 와. 예. 요즘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우리 기독교와 또 교회가 은근하게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모이지 말고 예배 드려라. 뭐 자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마라. 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요. 또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어떤 그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죠. 철학자요? 김모 철학자 있습니다. 무슨 올 김모 철학자. 올? 아, 이분이 아주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의 평가와 비판에 우리가 너무 움츠려 들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주신 믿음과 사명을 계속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어가야 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머릿속에 계속 이 맴도는 그 찬양 딱 한 귀절이 있습니다. 딱 한 소절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딱 요 소절입니다. 갑자기 왜 노래를 왜 네.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인데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네. 알죠.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나가면은 네. 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퀴즈요? 와, 이거 참 준비한 거죠? 스릴과 소통이 넘치는 방송 왕인 워십. 네, 갑자기 퀴즈를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시는군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전사님과 제가 부른 찬양의 제목을 아시는 분 혹은 그 처음 시작하는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죠. 처음 소절, 첫 소절. 네, 첫 소절입니다. 첫 소절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의 카톡으로 요 앞에 요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리실 때 먼저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또 응원과 격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채팅창으로 답을 해주시는데 채팅창은 사실 좀 위험해요. 네, 그렇죠. 바로 컨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가급적이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을 했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선물을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 친절한 방송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직접 지난주 저희가 네.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직접 저렇게 네, 방송이 끝나고 네. 바로 저희가 직접 저렇게 아이고, 네, 저도 나왔네요. 원래 비대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 마스크를 벗었네 제가. 이거 참 비대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뵙고 싶어 가지고. 예, 벌써 이렇게 답을 올려 주시는 우리 집사님. 벌써요? 예. 그럼요.
벌써 이렇게 올려. 아, 오, 야. 이 채팅방에 올리지 말라니까 참.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말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요, 정답인지 아닌지는 네,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네, 계속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사실 지난 오늘 이 추첨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에는 8분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내주셔서. 네. 지난주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은 저희가 8분 모두, 예, 우리 사랑하는 이화섭 집사님, 조화영 집사님 가정에서 후원해주신 솔라씨 한 통씩을, 선물로 직접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 모두 8명 모두, 모두. 예. 와,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풍성한 방송입니다. 이런 방송이 없죠. 예, 그럼요. 자,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예,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와. 예, 틀린 답도 있죠. 예. 아, 누가 틀렸는지 말할 수 없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첫 번째 우리 찬양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찬양이죠? 아, 네, 오늘 또 찬양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보실 찬양, 오늘 들으실 찬양은 아주 익숙한 곡입니다. 익숙한 곡이군요. 딱 첫 소절 들으면 예, 예. 아, 이 곡인구나 할 곡입니다. 아주 유명한 곡이고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예, 예. 오늘 또 한국어 버전은 아니고 예,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 찬양을 이제 뒤에 끝나고 나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 예.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들어볼까요? 네. 감동적인 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I'm going to now invite Alyssa Hicks to the stage. She's someone who has not seen the light of day. Nor the color of a rose. And she, though, sees Jesus. And it's because he lives that Alyssa, who can't see, has hope. And the limbless conductor conducts an orchestra with his shoulders. Because Jesus lives is why I have hope. If you haven't found hope yet, he's knocking at your door. Let him in. Ladies and gentlemen, Alyssa Hicks. Because he lives. 'Cause he lives.
어. 그 이 그 닉 부이치치 네. 하고 그다음에 그 이 찬양하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시라고 네. 시각장애인이신데 보컬 트레이너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가 네. 말해야 될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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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곡은 이 살아계신 주. 네. 이 찬양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죠? 이 찬양을 이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이 곡은 이제 빌 예. 게이더라는 게이더, 분이 예. 작곡을 했고 예. 또 글로리아 게이더라는 분이 예. 작사를 했는데 부부죠? 네, 예,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예. 아, 이 분인데 이 보시는 예. 것처럼 예, 예. 72년도, 72년도. 네, 71년도에 예. 이제 작곡을 했어요. 아. 그래서 엄청 오래된 곡이고 예. 근데 이제 미국 전역에 아주 잘 알려졌고 예. 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졌죠. 아, 근데 예, 이 곡이 예. 원래 이제 작곡할 때 이 두 예. 부부가 예. 사연이 있습니다. 예. 두 부부가 이제 그 70년도에 그 미국 상황은 예. 히피도 있고 마약도 아주 심각하고 예, 엄청 그렇죠.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렇죠.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기를 임신했는데 예. 이 아기를 이제 내가 낳으면은 낳으면 이 아기가 과연 이런 혼란한 이제 시대 세상에서. 속에서 예.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고민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왔고 예.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땅에서 돋아나는 그 풀 한 포기를 봤는데 네. 거기서 네. 이렇게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생명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풀 한 포기도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죽음에서도 부활하시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 예.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신 거는 1절하고 예. 3절만 맞는데 예, 예. 사실 영어로 된 2절에는 예. 이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가사를 보면은 예, 예. 새롭게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예. 이제 너무 혼란하고 두려운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이제 이렇게 키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예.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예. 내가 두려움 없이 예. 이제 맡길 수 있다. 이런 예. 고백이 2절에 나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의 예. 제목이 Because He Lives. 발음 좋아요. 점점 예.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예. 예. 그런 뜻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그 미국 그 CCM계에 네. 엄청난 거장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게이더 부부가 예. 20세기의 예. 그 기독교 찬양을 예. 논할 때 이 부부를 빼놓을 예.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 700곡 정도를 작곡했고 그렇죠. 이분들이 보니까 8번의 그래미상, 도부상, 뭐 올해 작곡가상 그렇죠. 뭐 도부상은 아마 22번 정도. 아 그래요? 예, 이야, 이 엄청난 분들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 네. 쓰신 부부죠. 네. 저도 이 찬양을 이렇게 스토리를 저도 보고 그 어려운 60, 70년대 미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네. 네. 그래서 야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라는 네.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분들이 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갑자기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깨닫게 돼서 이 곡을 작곡을 했죠. 예. 그래서 예. 이 곡을 통해서 예. 그 시대의 많은 이제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또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예.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예. 특히 부부 찬양 사역자를 부부 통해서 찬양 사역자. 부부 찬양 사역자 부부 찬양 사역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부부 찬양 사역자 중요합니다. 그 부부가 나오는 영상이 있나요? 예. 예. 있죠.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잡고 볼까요? 볼까요? 부부가 노래하는 예. 영상이 있는데 영상. 그 후렴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중에 개번 이거 자 저 뒤에 아이고 아 요 부분만 하셨나요? 아닌데 뒤에 좀 더 있는데 아 예 네, 끊으셨네요. 아까 전에 갑자기 지나갔는데 그 뒤에 피아노 반주하시고 네. 찬양하시던 여자분 그 두 네. 분이 이제 부부 찬양 그렇죠. 그 부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뭐예요? 있는데 아니 사진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 사진 예 네 이 두 부부 두 부부인데 아까 그분들인가요?
예. 지금은 연세가 오래 되셔서. 예. 아, 근데 이 부부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예. 힘드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지으실 때도 예.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를 지을 때도 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의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멋지게 이제 사역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아. 저렇게 부부애를 나누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멋진 부부고 아, 하나님께서 예. 이 시대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부부 찬양 사역자가 그렇죠. 아닌가. 전 저 모습을 보면서 예. 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 저런 사역자들이 예. 저렇게 나이 들어서까지도 예. 노년에 돼서까지도 예. 저렇게 아름답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예. 아름답게 노년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예. 그럼요. 지금 뭐, 네, 네. 뭐 목사님의 그 핸드폰이나 뭐 모든 거에 그 사모님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는 걸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저희 롤모델이라고 아, 할까. 그렇습니까? 아유, 영광입니다. 결혼하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아, 좋은 롤모델이 아, 필요합니다. 네. 자, 제가 이 그 사실 이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네. 이번에 알고 나서 굉장히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네. 이 찬양 앞으로 부르면서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은 네. 살아계시다. 네. 그런 힘든 우리가 사실 이런 지금 어려운 코로나 그 사태를 우리가 혼란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이 혼란한 시기에 더 은혜가 되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렇죠. 어지럽고 무겁고 침체되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 찬양 부를 때는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풀 한 포기를 생각하시면서 예. 그 풀 한 포기도 역사하시는 주님. 아멘. 부활의 주님. 예. 네. 자,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네, 오늘 좀 자, 오늘 순서가 네,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찬양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평소보다 조금 빨리 진행하면서 막 정신없이 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부터는 찬양 어떤 영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예?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라이브로 생 라이브로 현장에서 들려드리는 살아있는 찬양을 살아있는 예, 찬양 선사하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 네. 찬양 사역자를 우리가 부부 찬양 사역자를 영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오늘 부부 찬양 사역자를 초대했습니다. 부부 찬양 사역자. 네, 아까 전에 그 빌 네. 게이더, 네. 글로리아, 글로리아 게이더 부부 찬양 어찌 아직 이제 더 커야 되겠지만 아.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 네, 부부 찬양 사역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어떤 분이신가요? 예, 먼저 우리 부부 중에 사모님, 사모님의 찬양을 한번 사모님의 찬양을 우리 들어보면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나래 사모님인데 박나래 사모님이기도 하면서 전도사님이기도 합니다. 아, 또 찬양 사역자이신데 우리 먼저 찬양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은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삶을 드리며
사랑하네. 신부라 불러주시며 새날을 노래하네. 그의 사랑은 날 일으키시고 그 품에 덮으시니 고난의 밤이 너네 앞에 찾아올 때도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앞에 나아가네. 전심으로 예배하며 보좌 앞에 나아가네. 내 모든 삶을 보이십니까? 네, 어, 이 닭살 아닌가요? 닭살, 닭살, 닭살. 어이구 많이 돋아났는데. 아, 우리 박나래. 목까지 잠겼어. 충격 받으셨어요. 박나래 우리 전도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몇 번 봤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라이브로 들었는데 너무 이 뭐 감동이 두세 배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앨범 보좌 앞에 디지털 음원 앨범 내셨는데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찬양사역자 박나래 전도사라고 하고요. 어디를 네, 그리고 성광교회에서 가까운 행신동 보배로운 예수교회에서 예. 섬기고 있는 예. 또 네, 박나래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이크 저기 카메라는 저쪽에 있습니다. 아, 네. 아닙니까? 아, 이쪽에 있습니다. 저, 네, 저거네요. 저거. 네. 자, 저희가 스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 부부 찬양 사역자라고 네. 너무 지금 뻔하게 지금 진행하고 그쵸, 부부 있는데 부부 찬양 사역자를 소개. 남편은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남편은 옆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누구냐면 바로 네, 본인 소개입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성광교회 중문부를 맡고 있는 소바울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 여기네요. 와, 전도사님. 야,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네. 찬양 사역자 우리 박나래 전도사님의 남편이셨군요. 이야, 참 우리 소 전도사님, 예,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아,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우리 소 전도사님 그 제가 첫 인상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왜요? 예? 본인도 만만치 않게 예, 만만치 않은데 예, 저보다 이렇게 두상이 더 커 보이는 분을 제가 아, 이유 때문에? 아니 그건 너무 그렇고, 잘생겨서 아니, 그런 아 그게 아니고? 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네. 우리 전수사님의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네.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웬만해서 인정 잘 안 하는데 야 이분 찬양 인도 정말 잘하시는구나. 네, 아 저희들 네. 다 놀랬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 찬양 너무 잘하시고 찬양 인도도 네. 너무 잘, 목소리도 예 너무 좋으시고 이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찬양 사역자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빌과 글로리아를 게이더, 예, 부부. 빌 게이더 부부를 네. 능가하는 그런 아, 능가해야겠죠. 부부, 아, 능가해야죠 앞으로. 자, 아 우리 방단의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게 되셨는데 어떤 특별한 뭐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관한. 네, 먼저 저는 이제 처음에 부모님께서 예. 이제 저의 이름 박나래라는 이름을 지으실 때 예. 이 나래의 뜻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날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지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뭐 어린 성가대나 찬양단이나 이런 자리는 빠지지 않고 항상 노래를 해왔는데 이제 정작 저의 아내는 하나님이 아직 계시지 않은 상태로 한 19살까지 그렇게 신앙생활과 또 찬양의 자리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예? 제가 대중가수가 이제 꿈이 대중가수. 네 꿈이 대중가수였는데 네. 그래서 그때 잠시 한 1년여간 우리 성광교회 네. 김승기 찬양 선교사님 김승기 선교사님 아니 이럴 수가 네. 아 이분은 안 미친 곳이 없구나 성광교회 대부시네 네. 그럼요 이 고양시 화정 이 일대에서 네. 음악으로 노래로 네, 이분을 영향을 안 미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알고 또 저 오늘 방청객으로 네. 혼자 방청객으로 이렇게 네, 제자를 또 보시러 오셨네요 네, 갑자기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레슨을 다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아직도 네,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렇게 가수가 되기를 꿈꾸다가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이전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만 가지고 신학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쁨을 많이 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힐송이 가장 그렇죠. 저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힐송 예배를 많이 보면서 저런 자리에 있고 싶다, 저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또 저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겨서 이제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다가 선배님들께서 오디션을 봐보는 게 어떻냐 조언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소속돼 있는 AHS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대표님과 함께 이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네 이렇게 음원까지 발표하고 지금도 현재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말씀을 아닙니다. 거의 이야 이거 뭐 깜짝 놀랐네요. 마치 뭐 미리 준비해서 달달 외우신 것처럼. 네, 저는 그 말 하고 싶었지만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아 근데 뭐 여기에 그냥 고정으로 모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부끄럽네요. 그러니까요. 찬양도 잘하시고 또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박나래 전사님.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예.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저 소발 전사님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당신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되죠. 지금 혹시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 아침마다 왠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또 찬양 사역자면 여보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찬양을 착 불러주면서 깨워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까 소방 그러진 않나요? 아 지금 아침에도 저희가 오늘 좀 네. 싸우면서 그거까진 뻔한 게 아니네 소리로 이제 정말 꼬박꼬박 네, 갈구는 네. 아 네 아 큰일 났네요 너무 이렇게 꽂힙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 마세요 네. 전 예예
방송 욕심이 있으시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 예, 우리 소바울 전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네.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네. 전사님은 어떻게 서로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예.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제가 대표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예. 저희는 뭐 사모님 네.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게 안전할 것 같네요. 이게 뭔가. 네, 저희는 찬양팀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예. 대학교 찬양팀에서 이제 처음 만났고 그 당시에 제대를 앞둔 군인이었고 저는 이제 2학년 정도 학교를 네. 다니고 네.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때 이제 아, 휴가 대박. 나와서. 네, 저를 처음 보고 네.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예, 하다가.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 마음에 신뢰가 많이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급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엄청, 거절을 엄청 급하셨군요. 아, 예,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군인이니까 네. 네, 아직 제 그래서 네. 거절을 했더니 예? 이제 그래도 계속 그 마음을 접지 않고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새벽 예배가 다니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에 예. 와서 예. 이제 제 뒤에 앉아서 저희 교회에서 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도 사다 바나나 우유! 바나나. 어, 이건 전문 아이템인데. 전문 아이템입니다. 와, 바나나 예, 여성을 이렇게 네, 여성의 마음을 그럼요 네. 얻기 위한 아, 기본적인 아이템 어떻게 그런 걸 알으셨어요? 네. 바나나 우유 공략 아이템이죠. 네. 와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해요. 너무 재밌어서.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절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예? 학교 생활을 같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제서야 본 이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예. 이제 제가 급하게 외국에 그 살고 계신 선배님 도움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가기 전에 이제 연락을 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소바울 전사님이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그 마음은 저는 모릅니다. 아,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진실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때 마음을 접으셨나요? 아 그때 이제 아예 접은 건 아니고요. 아예 접은 건 아니고 한켠에 잠깐만 이제 한켠에 압축해놨다가 아, 다시 이게 네. 압축이 풀렸을 때 네. 엄청난 힘이 아, 나타날 수 있을 때 아, 그렇습니까? 네, 응축해놨습니다. 아 그때 그 사모님이 이게 표현을 했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바로 반응했어요 아니면? 아 그때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데 오. 제가 기회가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막고 싶진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호주에 다녀와서 네.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한 아. 1년여간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 그때도 마음이 서로 같은 마음이라면 그때 이제 주님 안에서 잘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멋있네. 제가 돌아오기 한 1개월 전에 예? 호주로 연락이 왔어요. 예, 예. 잘 지내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그래서 그때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예. 서로 이제 한 3-4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고 예. 그리고 아. 이제 주님께 기도도 하고 아하. 그리고 이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변치 않는 마음이었군요. 이야 대단한 또 우리 소바울 전도사님의 신실함이네요. 제가 빠져나온 네. 이유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예. 이분이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네. 예. 제가 오래 걸렸습니다. 이유를 알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결혼하신 지는 몇 년쯤 되셨죠? 지금 이제 몇 년? 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예, 3년 차. 3년 차. 접어두시고. 참 너무 귀한 부부 찬양 사역자 네. 찬양의 부부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그러면 두 번째 찬양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찬양은 네. 우리 전도사님 소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 박나래 전도사님이 두 분이 함께 듀엣으로 찬양하시겠다고 합니다. 찬양곡은 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입니다. 네. 한번 주의 옷자락 박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 자랑 마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 자랑 마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 나의 사랑 그 바람 제가 뽑아드릴게요. 어우, 막 장난하네. 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아, 이 곡을 듀엣으로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무슨 곡을 할까 사실 여기는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요. 네, 선곡의 제한이 저 때문에 되게 많이 썼는데요. 아, 이 곡은 엄청 어려운 곡인데. 아, 근데 이제 자다가 뭐 할까 하다가 꿈에 네. 저희가 이 곡을 하는 게 꿈에서 그래요? 꿈에서 제가 봐가지고요.
이거는 계시다. 직통 계시다. 믿음을 위험한데 직통 계시. 오늘 발언은 조금 위험하네요. 네, 은혜로운 직통 계셨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예 그러셨구나.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고 또 이 가사가 자기의 어떤 헌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본인들도 이제 이 부르신 사역의 자리에 그렇죠. 나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닭살이 두번 네. 지금 아 유례 없는 시청률과 유례 없는 채팅방의 그 채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계속 뭐 폭발 중이네. 너무나 예쁘십니다. 김승기 선교사님 은혜가 넘치네요. 감동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채팅해 주시고 네. 너무 예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소바울 전도사님 사모님이시군요. 찬양 짱 잘하시고 은혜입니다. 이야 뭐 아유 뭐 이렇게 계속 없네요. 박정인 전도사님 부럽다 실언 실언하셨다고. 아 이거 편집 예. 아 라이브잖아. 아 어떡하지.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 저기 예, 감동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롭네요. 네, 아, 두 번째 아, 두 분의 스토리 러브 네. 스토리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바나나 우유 좋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은혜가 됩니다. 아 근데 사실 제 아내도 지금 카톡을 네. 보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라고 보냈냐? 목사님은 저 딸기 우유 사주셨죠? 어? 손님 딸기 어찌요? 갑자기 아, 내 우유를 그런 몰랐네요. 문자로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고 그냥 예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인데 시간이 아유, 이렇게 그렇구나, 예, 그렇네요, 많지 않아서 우리 박나래 전사님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비전의 질문을 만날 때마다 예, 예, 예. 항상 그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아, 예.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신학대학에 갔던 때처럼 또 저희 지금 회사를 만나서 음원을 발표하기까지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들고 저의 생각이나 저의 뜻은 내려놓고 예. 그 주님만을 붙들고 갔던 그 저의 신념 같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앞으로도 살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찬양했던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가사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의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기준들과 경험들과 그런 것들을 놓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감동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물론 저의 소망이나 소원은 뭐 저의 음원도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다음 음원도 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잘 하나님께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비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을 조금 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가사처럼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그런 올곧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니 마치 우리 소바울 전사님 네.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런 감동하는 얼굴을 이렇게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지한 네. 대화는 집에서 나오는지 않아가지고.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아내에게 은혜 받았어. 네. 아내에게 은혜 받기 부부간에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직 잘 모르겠네요. 대단한 참 대단한 부부신 네.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많은 곡을 우리가 좀 청해 듣고 싶은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우리 마지막 곡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어떤 곡이죠? 곡을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린 곡입니다. 아, 저기 사모님의 그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예, 예. 그 힐송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예.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달린 책. 누구나 아시는 우리 화면 보여주시죠. 달린 책. 달린 그렇죠. 책. 예, 우리 달린 책. 예, 예. 우리 달린 책 선생님. 어,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하면 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오늘 좀 웃기 맞추는 느낌이지만, 예, 예, 예. 네, 저 이제 달린체 목사님이 예. 이제 그 힐송의 예. 여자 찬양 사역자로서 엄청 그렇죠. 세계적인 예.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렇죠. 특히 자매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예. 찬양을 예. 이제 인도자로서 그렇죠. 이렇게 예. 인도할 그 싶은 예. 그런 소망을 많이 불어넣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 곡을 저희가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달린 책 예, 이제 예, 인도자 분이 예, 하신 예, 주께 가오니 예, 가사가 예. 너무 은혜로우니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 우리 사모님 박수로 우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 주 곁에 나를 끄소서
나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믿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찬양 사역자 박나래 전도사님과 우리 소바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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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마음이 뜨겁네요. 감동적이고, 네. 예, 이렇게 갑자기 훅 보내드리는 것이 내가 굉장히 죄송하고, 아니, 계속 그냥 예, 듣고 싶네요. 어색합니다. 자, 다음 순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뜨거운 마음 계속 이어서 우리 기도로 마무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